네, 안녕하세요. 박용준입니다. 오늘은 내년에 나올 신형입니다. 내년에 나올 신형, 도이토에서 에어컨텍 울트라가 이제 새롭게 약간 변한 것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작은 사이즈가 나옵니다. 이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이게 좀 됐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이거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도이토의 에어컨텍 울트라 50 플러스 5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작년 돌미테 트레킹 때 제가 돌미테하고 TMB 갔었죠. 예, 그때 요걸 사용했던 배낭입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이게 배낭이 굉장히 좋았어요. 가볍고, 그리고 굉장히 질긴 원단입니다. 이게 다이니마 원단이기 때문에 다이니마 원단이 적용돼서 굉장히 가볍고 질긴 배낭. 그리고 등판도 메쉬 플로팅 타입은 아니지만 이렇게 떠 있는 거 있잖아요. 공중 부양식이 아니지만은 상당히 땀도 잘 나가게 이렇게 되어 있었던 배낭이고, 수납 장치들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어깨 부분이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여서 피팅감이 굉장히 좋았던 배낭입니다. 근데 뭐이 배낭이 국내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국내에서도 조금 제법 팔렸다고 하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게 이제 상당히 유럽 쪽에서는 인기를 많이 끌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배낭이 이제 인기가 없으면 단종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확장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이 샘플을 좀 부탁했습니다. 뭐가 달라지는지 그걸 좀 확인하고 싶어서 샘플을 받아온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샘플이라고 여기 적혀 있어요. 그래서 택이 붙어 있는 채로 지금 있는데, 제일 크게 달라진 점은 등판에 있습니다. 예전 거를 보시면 등판이 메쉬가, 이게 이중 메쉬인데요. 이중 메쉬가 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전 거는요. 예, 그런데 내년에 나올 거는 분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이 훨씬 잘 됩니다. 그리고 이 럼바바라 그래서 허리를 이렇게 밀착시켜주는, 밀어주는 이 부분도 조금 커졌더라고요. 약간 커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소한 거로는, 밑에 원단이, 예전에는 이제 이게 다이니마 이 원단을 사용한 게 아니라 다이니마 요거보다 조금 더 두꺼운 바닥에 원단을 사용했는데, 이게 이제 다른 데 사용됐던 다이니마 원단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예전에는 좀 달랐습니다. 양쪽이. 보실까요? 이 부분이 다이니마 원단인데 밑에는 다르죠. 그래서 이게 500데니얼짜리인가에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이게 500데니얼 나일론 원단인데 이게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이것도 다이니마로 바뀌었어요. 그게 이제 좀 달라진 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크게 달라진 점이 없고, 이게 50 플러스 5고 여성용이 45 플러스 5가로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게 40 플러스 5입니다. 10리터즈도 줄었어요. 그래서 이게 리터수가 확장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컬러도 예전에는 허연 컬러하고 주황색 컬러, 뭐 약간 블루 컬러 이런 게 있는데 좀 짙은 블루하고, 여성용은 노란색하고 연두색에 가까운 뭐 그런 색깔로 지금 바뀌었는데, 여성용은 35 플러스 5, 뭐 요렇게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40 플러스 5와 남성용은 50 플러스 5두 종류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 출시가 되면, 글쎄요, 이거는 40 플러스 5면 사실이 장거리 트래킹, 뭐 사나흘 또는 뭐 대여세, 이렇게 요새 그 산티아고도 예전처럼 엄청 큰 배낭 메고 다니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중간에 이제 식사를 하고 뭐쉴 곳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50리터로 주로 많이 다니시는, 50에 60리터 많이 다니시는데, 제 생각은 뭐 그런 것도 이렇게 40 정도 하더라도, 특히 도이토 배낭들은 또그 표시된 용량보다 좀 많이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도 뭐 충분하지 않겠나. 특히
TMB 같은 게 이제 한 열흘 정도, 11일 정도 걷게 되는데, 그 170km를 다 돌면요. 그럴 때는 200랑 정도면 안 되겠나 싶긴 합니다. 중간중간 가다가 대피소에서 자게 되니까, 뭐, 텐트나 이런 것들을 갖고 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면 되지 않겠나 싶긴 해요. 예. 일단 크기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차이가, 예, 제법 나죠. 예. 그리고, 뭐, 이렇게 등판 쪽에 이렇게 바뀐 거, 이런 거 말고 나머지 그 스펙들은요, 그 예전에 제가 올린 영상이 있는데, 50 플러스 5에 대해서 영상이 있는데,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예, 대형 배낭치고는 예, 상당히 가볍고, 예, 다음에 밀착감도 좋고, 그 다음에 그 하중을 지탱하는 부분도 엑설런트하고, 예, 그 다음에 각종 수납장치들도 잘돼 있는, 예, 그 다음에 피팅감도 굉장히 좋은 그런 배낭입니다. 오늘 예, 도이터 에어컨텍 울트라 40 플러스 5, 여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